보좌 응답의 체험이라. 보좌 응답. 서로 인사하세요. 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늘 자주 쓰는 말이 있고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일방적 사랑 이걸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은 해도 그 실제로 삶 속에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 전체가 말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금방지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막 그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 이 여자들이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다르다.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이게 뭔지 뭐 누군지도 난 모르겠어요. 근데 마스크 안 쓸 때 보면 남편 아 저 사람은 저 여자는 남편 사랑을 많이 받구나 얼굴 딱 보면 딱 표현해요. 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얼굴이 이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얼굴을 딱 보면요 편안해요. 행복해요. 딱 보니 행복해 보여. 그 얼굴이 이쁠 수밖에 없지요. 사랑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확인되니까 계속 확인돼.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쓰시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 보니까 행복하니까 이뻐지지 달라요. 우리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예원교회 우리 사역자들 조장들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지구촌에 대낮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서 훈련 받는다고 이런 민족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가보세요. 일본 가보시라고. 필리핀 가보세요. 태국 가보세요. 여자 다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 유럽, 미국 집에 있다. 여러분처럼 집에 있다.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 집에 노냐? 일하러 가지. 아 남편 돈 잘 버는데요. 아 나가서 일해서 그 돈 벌어 가지고 남도 하지. 무조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거든. 가장이 돈 벌면 아내와 자식들은 그걸 사는 거지. 그러면서 사역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는 지구상이 없어요. 지구에서 오늘 그 여러분들 통계 보면 안 나와 있어요. 한국에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영국에 간 영국 그 기자가 한국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혼란 속에 있지만은 세계 1위가 너무 많아. 세계 제일 이쁜 여자가 한국 여자라 나왔어요. 또 내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보고 인정 안 하는 모인데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한국 여자가 세계 제일 이뻐요. 그거를 여러분이 저는 해외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 가보면 한국 여자 우리 목사들끼리 그래요. 한국 여자가 최고다. 한국 여자는 볼거리기 볼거리 눈녹이라도 할 게 있어. 눈녹이라도 외국 가보세요. 눈녹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 완전히 맛이 간 여자들이 다 그러다니요. 진짜로 미국 가보세요. 전부 배불떡이 이러 막 제대로 운영이 거의 없어요.
원인이 없다니까요. 뭐 해외 다 마찬가지. 최고의 IQ 세계에서 세 다리 숫자는 105 한국밖에 없어요. 최고의 최고. 세계 제일 머리 좋아요. 한국 최고가요. 여, 나열하면 50가지가 넘는다니까. 한국이 세계 최고. IMF도 세계에서 기절할 정도로 빨리 건데. 한국은요, 강대국은 전부 놈이라. 미국 놈, 일본 놈, 러시아 놈. 강한 놈은 놈자 붙이고, 약한 사람은 그 캄보디아 사람, 뭐 이렇게, 뭐 필리핀 사람, 이래야지. 뭐 필리핀 놈, 그래 안 해요. 강한 놈은 놈이고, 약한 거는 님이라. 한국 사람 특징이요. 강한 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강한 나 큰 4대 강국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그러면서 지구촌의 유일한 지금 분단국. 세계 컴퓨터 그냥 막 이 뭐 SNS 최고 1위. 막 1위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려보지만 한국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민족 한국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지구촌에 없어요. 무슨 훈련 지구촌에 없어요. 캠프 말 자체도 없어요. 지구촌이 그래요. 지구촌. 그래서 우리가 오천종족 237 떠드는 겁니다. 이거 떠드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중에도 우리 단체밖에 없어. 왜? 전략 비밀 메시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어? 이 나라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이걸 못 느끼게끔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울증 막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사단이 이렇게 다 박살을 내는데 여러분이야말로 이 구역장 권찰이 뭐요? 구역장 권찰은요 교회 혈이요 혈, 구례 혈. 이 교회 혈이란 것이 뭐요? 사람이요 이 혈이 막혀버리면 병든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이 지역장 조장은요 우리 여원 교회의 혈이야 혈. 막 전부 다 통해야 돼요. 혈이 좋은 사람은 건강합니다. 혈이 싹 금방 뭐 먹었다 했다 쫙 금방 펴놔야 돼요. 저는 무진장 빨리 펴놔요. 그냥 같이 먹었는데도 금방 나는 증거가 나. 혈이 확 통해버려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요. 그래서 39시계라니까. 나는 어제 운동을 너무 많이 가, 이 가슴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옷이 안 맞아, 옷이 안 어울려. 너무 이게, 옷 하는 장로님 뭐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운동해서 좋은 모양인데 나는 미치겠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요. 혈이, 어? 혈이 통한 이게, 이 지역장, 이 지금 말의 여름 조장들이 너무 중요하다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교회 성장과 복음 운동의 뭐요? 이 플랫폼이다. 나는 영적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움직인다. 영적인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자 조장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여러분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집이든지 무슨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가 돼. 전천후. 전천후. 그러니까 신앙인 전천후 신앙인. 이게 뭐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 아니 남편하고 싸웠다. 피튀기 싸웠다. 뭐 싸울 수도 있지. 뭐 그 오래 가면 안 되겠지만 뭐 또 하다 보면 뭐 부부 사이에도 뭐 분쟁이 날 수도 있지. 그거 했다고 오늘날 사역 안 갈 거야. 뭐 남편하고 싸워. 그러면 안 돼. 싸운 거는 싸운 거고 사역은 사역이야. 아니 옛날에 유광규 목사님 사모님하고 옛날에 좀 많이 다닐 때 있었어요. 사회 해외 가면 같이 다닐 때
뭐 자주 싸우는 걸 늘 봤지만은 뭐 수시로 싸우니까 뭐 차 타고 가다가도 차를 세워야 할 정도로 싸우니까 둘이서.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보니까 해외 갔는데 피 튀기서 여기 막 끊겼어. 그래서 싸우는데 저 오늘 사회 메시지 하겠나? 우리끼리 그래서 저 오늘 메시지 하겠나? 변함없이 예수는 그랬어. 이야. 우리 그래서 복음은 위대하다. 저는 뭐 복음을 딴 데서 확인한 게 아니에요. 요사도 확인하고. 전천후 사역자. 전천후입니다. 자식이 뭐 꼴통이라서 무슨 뭐 어느 집사, 어느 사역자 꼬라지 보기 싫어서 어느 교육자 때문에 상관없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 누구 때문에 그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하고 나는 그런 거 내가 영향 받았다면 나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우리 영교회 지금까지 존재 못합니다.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안 되는 것들은 놔둬요. 그냥 별로 영향 못 미치는 것들은 그냥 가만 놔둬요. 별 시험도 없어요. 별로 뭐 어려움 없습니다. 좀 되는 것들은 사단이 건드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되는 것들은 사단이 딱, 아, 요거는요, 아, 요, 가만 놔뒀다가 요거 좀 영향 현 지역에서 크게 미치겠네, 요거. 요거 좀 건드려보자. 약점 딱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보면 가족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자꾸 깊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본인을 치지요. 그렇게까지 친다고. 얼음 줍니다.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그냥 하나를 원망하도록 만들어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멘 코로나19 상관없어. 전천후 사역자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지속적으로 이제 상급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2, 3, 7날 아무나 서는 거 아니에요. 구경꾼들, 들놀이들 많고 서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좌의 이 축복, 아멘, 이 보좌의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보좌의 배경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요. 여러분은 스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니, 세상의 눈을 보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말 됩니까? 육신적인 거 환경 보고 그 말 합니까? 수준 보고 그 말 합니까? 자, 보좌의 응답에 체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마디로 나의 수준에 갇혀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수준에 갇혀있지 마라. 내 환경에 갇혀있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봐라. 그거예요. 우리 수준 가지고 무슨 2, 3, 7, 5천 종족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창피해 뭐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내 수준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 스케일을 좀 키워, 스케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계속 스케일 키워라, 스케일. 마음의 그릇을, 생각의 그릇을, 삶의 그릇을, 습관의 그릇을 키우라는 얘기야, 키워. 그릇대로 된다니까, 쫑발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많이 앉아있는데 교육자들이요 그릇대로 아시잖아요. 개척을 해가지고 100명 넘는 200명 300명 넘는 우리 교회 나갔지만 있냐고.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요. 왜 그랬냐고. 이 큰 교회에 있었으면서 보는 눈이 그리 없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릇입니다. 그릇. 아멘. 그릇 많고 지 수준 가지고 환경 보는 거요. 지 수준밖에 생각 못하는 거요. 그래서 보좌에 응답. 보좌에 겁대가리 없이 그냥 겁 없이 내가 늘 이야기를 금방질 정도로 금방지다 할 정도로 스케일을 높여란 말이에요. 쫑바리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욕하지 마라. 그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믿음의 입, 기도의 입 이걸 크게 그렇게 늘 열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애물과 기회의 차이. 자, 장애물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상황에서 뭘, 무슨 결론이 납니까? 이 장애물이 있고 기회가 있어. 자, 여기서 오는 결, 누가 여기서 정말 승리하느냐? 장애물 기회. 그거는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게 달려 있다니까요. 장애물 앞에,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하자. 부정적인. 포기해버리는. 근데 이건 기회다. 이 태도가 다릅니다. 이건 이 여름 왔지만은 이건 기회다, 기회. 나의 기회다. 그럼 여러분 모든요 부지 사건 문제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편견, 선입견, 어떤 이걸 선택하느냐. 여러분 절대 긍정하시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긍정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뭐든지 긍정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말하죠. 제가 전에 강의한 건데, 자 하나님 뭐요? 곱하기 제로는 뭐요? 제로. 하나님 곱하기 1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여러분이요, 이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 볼 때 부정적인 사람을 딱 볼 때 날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해. 그 사람은 성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하고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딱 하면요, 기도를 딱 하면 그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걸 못 하잖아요. 기도는 가르쳐줘요. 너 왜 그 부정적이냐?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맨날 달랍니까? 아니에요. 나를 주님께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줍니다. 너 왜 그러냐?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고치겠습니다. 그래야지 쫙 혼자서 막 한 시간 떠들고 가. 하나님 말 좀 하자. 없어. 가고 없어. 늘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좀 부정적인 문화 속에 자라가지고 부정적인 게 많아요. 대부분이다. 긍정적인 사람을 왕따 당해요. 아, 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저 이상하다 저 이러한다니까. 이상한 지가 이상하다 한다니까요. 성경은 긍정입니다. 아멘. 그것도 절대 긍정이에요. 우리 대교장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지역자 서로 긍정적으로 잘 칭찬하고 격려하면 더 힘나지. 그렇죠? 지적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알고 있으니까 지적할 건 없어요. 사실 강대사에게 내만 하면 돼. 아멘. 설교 중에 내만 하면 되니까 그냥 하나님 예배 시간에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이요. 여러분이 뭐 건방지게 뭐 한마디 하게 그거 하면 돼. 그걸 맞는 것 해도 그거는 영향이 없어. 또 상처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복음은 모든 거 다 끝냈어. 우리 다 끝냈어요. 문제 없어요. 아멘.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아니야. 목사님 문제는 문제예요. 그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주일날 말씀드렸다. 우리 인생이 뭐요? 일몰에서 뭐로? 일출로. 늘 우리를 일몰로 몰아가요. 사단은 자꾸 어둠으로 포기로 몰아갑니다. 몰아갑니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우리는 복음가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일출로 나가야 돼. 쫙 떠올라야 돼. 독수리가요 언제 오는지 아세요? 태양이 떠오를 때입니다. 쫙 태양을 보면 떠올라요. 일출. 그 보는 순간에 본능이 확 피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출 쫙 새로운 그러한 이제 이 절대 제자의 삶을 가야 돼요. 자, 바울이 오늘 본문 보면 주의 일을 한 데 있어서
뭐요? 주도적 인생이 되라 그래요. 주도적 인생을 살아라. 상 받도록 뭐하라고요? 다름질하라 그래요.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달려라, 달려라.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삶이 24시간 일주일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달리고 달리는 사역을 하는지. 달리는 사역을. 그러니까 뭘 하든지 막 저는요 이렇게 그 이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 뭐 오래됐죠. 청년 때부터 그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집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빈둥빈둥 집에서 이렇게 뭐 데려왔다가 누웠다가 잤다가 단 하루도 정확하게 79년 11월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집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에 없어요. 무조건 몇 시에 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일찍이 나옵니다. 오늘도 7시에 나왔잖아요. 무조건 나와요. 그 나는 아침마다 집사람들 인사하고 나옵니다. 단 한 번도 깨어있는 걸 1년에 한 몇 번 이후에는 깨어있는 거 오늘 어쩌다가 1년에 한 몇 번 오늘 어떻게 일찍 일어나죠? 잠이 안 왔어. 4시에 잠이 깨져가지고 그런 거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잘 주무십시오. 다름질입니다. 달립니다. 단 하루도 긴장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저는 세상 말로 이빨사파입니다. 그냥 정면 돌파 계속 나를 칩니다. 막 단 하루도 막 끊임없이 저를 훈련 이 육체를 막 그냥 못 살게 만들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는 건강이 다릅니다. 내 딸 하려다가 다 부서져요. 제가 볼 때는 딸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그래도 운동 좀 했다는 나종승 목사는 배구 국가대표 배구 대표 감독까지 한 사람이 평생 운동만 했는데 이렇잖아 키고 내가 하는 헬스를 따고 와서 보더니 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뭐 기본 세 세트인데 한 세트도 거의 못하고 그냥 아이고 무겁네요. 아이고 힘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더니 집에 가서 3일 몸살 났대. 우리 이 지역장 우리 조장 우리 사역자 여러분 두 가지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스케일 보좌의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영적 주도자. 영적 주도자가 뭐예요? 삼오직입니다. 삼오직. 삼오직이 뭐예요? 각인 이것이 뿌리 체질. 영적 주도자.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여러분 개인화. 개인화 돼. 이것이 여러분 개인화가 돼야 돼. 직분이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의식 가져야 돼. 천명, 소명, 사명, 의식.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여기에 보면은 천명 완성의 출발이 나와요. 구원의 이 감격, 감사, 의식 이거까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어요. 사역자 조장 아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뭐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 의식 은혜 의식 속에서 이 바탕으로 해서
너무 감사하구나.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세상 일을 할 불신자들은 세상에 평생 세상 일 서러움 가지고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일을 하면서 불신자와 같이 가정대리 가정에 자녀를 키우면서 뭐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 시간 내 가지고. 아멘.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천사도 흠모하는 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내가. 아멘. 어느 날 참새 두 마리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참새 한 마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저런 삶을 살까? 그렇게 말하니까 참새 한 마리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가 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사람들은 없는가 봐.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불신, 시기, 질투, 미움, 전부 뭐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나 앞으로 여러분 염려,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불신앙증이 말하거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그 물어봤어요. 정신 좀 바짝 차리게.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느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머리칼도 세신다 그랬죠. 머리칼도 세신다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머리칼도 세신다고 그랬으면 머리칼 세시잖아요. 나도 모르는 머리칼을.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요, 이걸 느끼고요. 그때 뭐 사업할 때인데요,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요, 부산에서 울산 공단을 가면서요, 막 불렀던 찬송이 왜 날 사랑하나 이었어요. 계속 가면서 3절까지 다 했는데 막 부르면서 울면서 왜 주님 나를 위해서 갈보리 갔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걸 느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이 세밀히 사랑하시는 이 느낌 언제 느껴야 돼요? 주로 강단 은혜를 통해서. 강단 은혜 받고. 강단의 말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강단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우리 교회, 다락방 하는 우리 교회는 또 뭐요? 포럼 하잖아요. 포럼 하니까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뭐 깨달은 거, 저 사람은 잡았구나. 응? 서로 이렇게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 서로 바르고 은혜가 되지. 그 교육자들도 포럼 하세요. 형제 목사님 하고 있습니까? 교육자들끼리, 목사, 목사끼리. 해봐. 영적 상태를요, 서로 점검하면서 서로 교육자끼리, 목사들끼리 딱 앉아서, 그 13층 같은데 좋잖아. 뭐 교육자들끼리 놓고 딱 앉아 포럼해 보세요. 이문주 강단 메시지. 나 포럼하면요, 영적 상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교회는 포럼 안 하기 때문에 막 드라이 합니다. 영적 상태가. 목회하면 막 계속 일해야 되고, 막 뛰어야 되고, 막 통계내도 뭐, 막 세상 말로 심부름 하다 보니까 드라이에 짚는 거 사람. 다른 교단은 그래요. 교육자들은 엄청 힘, 야, 지가 개척하면 이제 또 새로 이제 힘을 얻고, 새로 뭐 쭈야쭈야 매달리겠지만, 뭐 부교육자 할 때는 주로 그래요. 왔다, 뭐, 그냥 내 거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얼마나 들어야 돼. 내가 장로가 된 사람 아니요. 교육자를 보면요, 이야. 새벽 기도를 저는 하루도 안 받거든요. 장로 할 때도 뭐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빨리 상담을 장로들 새벽 기도 안 와요. 그러면서 교리 이끌어 가요.
샘기도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교회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탁 장로들이 결정한다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인도 뻔하지 뭐. 은혜 받는 사람 기도 안 하게 됩니까? 그 내가 뭐 야 장로님들 기도해야 될 텐데. 그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인본주의라. 이거 말이야 청년들이 괴리 까란 거야. 이 당에 까는 거 뭐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 자리 싸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고 힘이 나. 야, 그래 웃지. 나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 영이 맑은 것 같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할 내가 새벽 기도할 때면 나와 새벽 기도한다. 영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회복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나온다. 이거 하고 나는 없지만 내가 기도하러 간다.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가 다르게 줍니다. 아시겠어요? 은혜를 다르게 준다고. 아이고 내가 새벽 기도 담당이구나. 할 수 없지 또 나가 힘들어 죽겠다. 그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떠들긴 떠들겠지만은 영권은요. 기도의 양이 차이 됩니다. 양이란 게 있어요. 기도의 양이. 아시겠어요? 목사의 양이 다르고 이 권사의 양이 다르고 장로의 양이 다르고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차야 말이 달라요. 열매가 그치고 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능력이 생겨요. 빌립보 3장 7절로 14절 여기 보면요. 부름의 상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죠. 직분을 가진 자의 영적 자세. 직분을 가진 자의 영적 자세가 나오죠. 영적 자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타성. 타성에서 타성의 습관이에요. 그냥. 아무 영적 감각이 없어.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나이도 있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타성에 저질까 싶었어요. 나 가난한 심령. 주여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굳어져 버리면요. 이거 힘들어지거든요. 계속해서 인본주의만 선단 말이요. 이러면 교회 꼬라지 어째 돼요. 늙다가 뭐예요? 늙다. 여러분 늙다. 이 말은요. 늘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늘 그렇다. 늙다고 하면 변화가 없어. 그걸 늙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늙. 이 늘 그렇다 줄임말이잖아요. 늙다란 말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늘 그래. 말하는 것도 그렇고 늘 삶이 보면 새로운 맛을 못 느껴. 늘 그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계속 새롭게 새로운 거 저는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지난 걸 쳐다보지 않습니다. 새롭게 늘 새로운 메시지로 새로운 말로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용어로 그 옛날부터 저는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새로운 거 그러고 옷도 옛날에 그 저 사업할 때 뭐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사업할 때 뭐 계절만 되면 새 거 싹 다 줘버려. 새 거 지금 또 새 거 오늘 처음 입었는데 새 거. 옛날부터 그랬어요. 새로운 거 뭐 새로운 거라고 새 거 가져와 새 거. 그러니까 그냥 바로 버리. 새로운 그래야 뭐요 안 늙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야. 아멘. 젊어가지고도 나 그냥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내용도 늘 그래. 늙었다. 이 성령의 사람은요 날로 뭐요 새롭도다.
새로운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새로운 어떤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새로워지지. 아멘. 새로워. 그래서 여러분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야 돼. 아, 막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막 이만하면 이제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렇습니까? 영적 무기력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영적 기본기. 영적인 기본기를 갖춰야 돼요. 영적 기본기. 이게 뭐야? 삼오늘의 삶이에요. 삶이. 이 삶이, 삼오늘의 삶이. 영적 기본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로 6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 50장 4절 6절에 보면요. 말씀에 무장이 된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뺨을 쳐도 등을 돌리네. 이 뭡니까? 침뱉침을 받아도, 그런 일을 당해도 전혀 영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무장된 사람 그래. 뭐 환경적인 것 전 상관없다.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여기 보면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이걸 체험해 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 기도 체질. 기도 체질. 빌립보 4장 9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뭐요? 행하라 그래 나옵니다. 행하라. 이 말씀 성취가 되려면 행해야 돼요. 말씀 성취를 말하죠. 말씀.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도 응답 체험에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에 처음 있는 사람이 뭐요? 현장 가면 답을 주죠. 답.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정확한 답을 주죠. 처음이 되니까. 처음 있는 사람이 답을 주잖아요. 설득력이 있으니까. 제자화. 세 가지 영적 정체성입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 영적 정체성.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37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의사 뭐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잖아요. 어? 자, 삼중직의 서밋 대사. 이 세 가지 영적 정체성. 뭐 엄청난 메시지죠. 우리 뭐 우리가 볼 때 이거 믿음을 안 받으면 도대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지요. 믿음을 받아야 되지요. 자, 이런 사람 보좌의 축복 누리죠. 보좌의 축복. 전부 다 성경의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 누렸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가장 누릴 축복이 뭡니까? 일곱, 칠대 흐름 있죠. 칠대 흐름. 자, 일곱대, 칠대 흐름인데, 칠대 흐름, 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이 신분과 권세죠. 그 다음 뭡니까? With oneness 이마누엘 With oneness 이마누엘 이게 늘 우리가 말하는 말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이걸 누려야 돼요. 말만 외우지 말고 실제로 누려야 돼요. 실제로 삶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한계 초월입니다. 초월. 그 말이죠. 나의 한계를 초월한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성경에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가 뭐예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내하고는 안 맞아. 도대체 정말 밥맛이야. 맞지도 않은 말을 계속 주장해. 뭐 사역한다 계속 방해가 돼. 요거를 뭐요? 요 사람을 왕따 씌는 것이 아니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수용 초월입니다. 이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까지 사람 그래. 소용하고 초월해서 그래 품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걸 품어줘야 돼요. 뭐 다음 이번 주일날 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용서에 대해서 말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그게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그릇이 적으면 그 종발이는 못 한다니까. 계속 크게 열으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크게 열으라고 크게. 저는요, 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만은 내가 다락방을 안 하고 이단 누명 안 썼으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보다 몇 배로 더 컸을 거예요. 이거 뭐 이단을 때려놓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단인데 안 올라다 안 새가족도 명단들 뭐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교육자 보고서를 보면 그런 말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 이단 교회인데 아 참. 그 지금 김성수 목사님이 이번에 또 재소했어요. 합동 측에 이거 해결해라 다락방. 이게 뭐 전에 제가 초회장 할 때 그랬거든요. 합동주 다 받아주기로 다 결정 다 났는데 다 하기로 총무총회장 다 만나서 유 목사님 같이 만나서 이제 이번에 받아주기로 해놓고 또 중간에 또 이상하게 됐잖아요. 다 아니까. 그 지금 몇십 년 흘렀잖아요. 30년 됐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아멘. 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나의 한계를 넘으셔야 돼. 그건 넘으셔야 돼. 꼴통들 아이고 밥맛이야 그렇습니까? 제가요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 왜 저 장로를 붙여놨지? 저 부정적이고 저 네거티브고 저 인간 나 또 이거냐 행정 목사가 얼마나 괴로워 목사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장로하고는 도대체 내한테 몇 번 사표냈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도대히 그러는 사람들이 참아라 기다려봐라 괜찮아 온갖 부정적인 말을 있는데 없는 거 다 꺼지면 내가 괜찮아. 하나님이요 주무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형편. 그럼 내가 내 권한으로 너 잘랐다. 그럼 그래. 내 교회를 네가 해. 내가 보냈는데 네가 해. 알았어. 그럼 더 독한 놈 보내요. 갑질로 일곱 배나 더. 아시겠어요? 저거 그거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닫게 돼. 아, 내가 당했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10년하고 나더니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저를 나도 지금까지 그냥 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본인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이죠. 목사님 이렇고 장뭐 거사님 이렇고 사역자가 전 메시지 어떤지 떠들고 뭐 온갖 사적인 이야기, 사생활 이야기, 가정 이야기 다 떠들어 적기가 흔들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장로 저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네 꼬라지를 알아라. 저는 언제나 그런 응답입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가 뭐 자격이 있어서 네가 쓰임 받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답 나올 거를 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나오니까 샹샷 막 나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교회가 풍지 박산나. 교회들이 막 그냥 다 무너지고 막 싸움 나고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요 다 싸움해가 세워진 교회들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단이 하는 짓을 뻔히 아는데 뻔히 뭐 왜 그 당합니까? 뭐 사회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서 저 인간 때문에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역자 있냐고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즘 계속해서 뭐가 나오면 열 가지 비밀이 나오죠. 열 가지 비밀 말씀드려 줄게요. 열 가지 비밀 유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어제 또 나왔어요. 지금 줄여가지고 열 가지 비밀 그랬는데 열 가지 비밀 뭡니까? 첫째가 뭐요? 자립입니다. 자립. 자립이 뭡니까? 자립해라. 자립. 자립. 그 말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져라. 위드입니다. 위드. 이 자립이란 말이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사실. 이 사실이 뭐예요? 사실. 사실 이 말은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 보는 눈을 열어라. 그 말이요. 영적 사실 보는 눈.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역발상. 자, 역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발상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틀을 깨고 나의 반대쪽을 보는 것. 나의 반대쪽. 그렇죠? 나의 반대쪽 보는 그게 역발상이요. 반대를 보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걸 참 잘해요. 내가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저보다는 진짜 매수 위에요. 참는 것도 그렇고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뭐 매수입니다. 내가 야 인내의 대가다 내 그러지. 어째 저걸 오래 참냐? 야 그냥 참아요. 야 진짜 잘 기다립니다. 썩어 문들지도게 나는 빨리 저거 해결해라. 다락방에서 실제로 윤 목사님 통해 다락방 세웠잖아요. 그 나는 또 제자잖아요. 어떤 분 제 3자잖아. 짤론 아니야. 다락방 당회장이니까. 이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역발상.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그 반대를 보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 다음에 시너지 그랬어요. 시너지 그렇게 말했는데 시너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요? 살리는 선택입니다. 살리는 선택. 다 살려라. 살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요 살리는 선택 원리스 사역 아멘 살리는 선택 하나 되는 선택 우리 예언계 그렇잖아요 다 사역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 전부 다 정말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솔직히 너무 겸손하게 너무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최선도 안 하고 되겠어요 최선을 다하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다 그렇잖아요. 뭐 교역자 비방하고 뭐 없는 건 만들어내고 그래 말쟁이들 없잖아요. 다들 성인도 받으려고 다 그래도 은혜 받고 승인 받으려고 이러니까 어떤 의미로 뭐 교역자 뻥끌려도 말 안 해. 뻥끌렸는데도 뭐 말 안 해. 온다는 거 오지도 안 해. 뻥끌려서 말 안 해. 그 뒤에 어쩌다가 알아져.
절대 말 안 해. 야, 우리 교인들 수준이 대단하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다섯 번째는 위기인데 위기는 위기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다. 위기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기 오잖아요. 아이가 아픕니까? 우리 아들이 청각 진단 났잖아요. 듣지를 못해.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를 못해. 진단 났어요. 그럼 뭐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요? 내 인생에 이게 뭐요? 기회다. 기회. 기회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뭐 문제 있는 거다. 문제도 아니야 그거. 문제도 아니라고. 아멘. 이게 뭐 문제요 문제. 문제를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있는 게 이런 게 다 우스워요. 다 지나갈 거예요. 아멘. 사람 하는 일은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나가요. 그거 가지고 생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집에 가서 남편이 꼬져 막 사회하는데 방해되고 하거든. 그 남편을요 싸우지 말고 남편을 막 그냥 건절하면서 감사합니다. 잘 성공했습니다. 뭐든지 원하신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돼. 아멘. 이 웬수야.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이 마귀 새끼야. 내가 사역하는데 좀 늦게 온 내가 하나님이라고 왔어. 그러면 마귀 새끼, 네가 마귀 새끼 되는 거야. 그럼 그 믿음 없는 남편을 볼 때 감동을 못 받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요 사모님을 모실 때 완전 크리스탈로 모시라니까. 크리스탈로 모시세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모십니다. 내가 그럼 모신다니까. 그대 원하시는 대로. 뭘 원하십니까? 끊임없, 끝이 없어. 만족이 없어. 주유.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디 있냐? 가까이 있어요. 주말에는 제가 그대 원하시는 쪽. 뭐 뭘 원하? 식사를 원하십니까? 뭘? 내가 밥을 내가 얻어먹습니까? 자기가 얻어먹지 내 방에 왔어. 아니 사모들은 친구가 없어요. 사모들은 교회에서 누가 어느 집사 권사하고 친할 수도 없어요. 사모들은 외로워요. 사모들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누가 친하면 곤란하잖아요. 어느 뭐 권사하고도 어느 뭐 장로하고 우리 친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언제 오직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들이 잘해줘야 돼 목사님들. 사모는 외로워. 사모라는 단어 붙는 순간에 이건 아무나 사귈 수가 없어. 사모님이 뭐 이러니 뭐 조심해야지 남편 사회 가는데 방해 안 돼야지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저 엄청 스트레스야. 집에 가서 잘해줘. 뭐 잘해주는 거 별거 있나? 같이 있으면 되지. 같이 있으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같이. 제가 한동안요 매주 가가지고요 저 극장에 영화 볼 게 없었어요. 롯데 저게. 그렇게 모신데도 소용없더라고. 한 번 말 한마디 잘못한 개박살 나면 말짱 흔들어 말짱 흔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무경쟁. 무경쟁입니다. 무경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뭐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겨놓고 싸운다. Victory before fight. 이겨놓고 싸운다. 일곱 번째, 재창조 그랬어요. 자, 재창조. 재창조는 뭡니까? 아무도 빠설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이 재창조의 이 축복입니다. 새로운 문화 창조. 그다음에 서밋.
서밋 그랬는데 서밋은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서밋은 세상적인 정상을 말하죠. 정상. 우리는 영적 서밋. 최고의 서밋이 되길 바란다. 최고. 아멘. 믿은 대로 돼요. 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자, 아홉 번째는 뭡니까? 아홉 번째는 노바디죠. 노바디. 노바디. 현장 살리는 콘텐츠를 차단하죠. 열 번째가 절대성 그랬습니다. 절대성. 자, 절대성.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이게 열 가지 비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그 다음에 열 가지 발판입니다. 자, 열 가지 비밀, 열 가지 발판 계속 이렇게 요즘 또 다시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죠. 절대주권. 어? 크고 작고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해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절대주권.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이 여러분 신앙 발판이 된다.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 성경. 성경, 그 다음에 성전, 선교지,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통치, 그래서, 통치, 여덟 번째, 섭리, 아홉 번째, 심판, 하나님이 심판이죠. 열 번째는 뭡니까? 상급.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발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뭐 많이 들으니까 모르겠으면 교구장님들 물어보면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지요. 이런 말입니다. 또 여러분 처음 다섯 가지 확신. 이거는 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너무 잘 알지만은 다섯 가지 확신이 뭡니까? 구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에 사용할 키지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이건 함께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 응답.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 응답 받아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 응답 못 받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승리의 확신. 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 이 문제와도 상관없다. 문제에 대해서 겁먹으면 안 돼요. 사죄의 확신. 무조건 여러분 이기게 되어있어요. 해피엔드를 끝나게 되어있으니까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뭐요? 응답받고. 응? 사제의 확신. 사제의 확신은 뭐예요? 사제의 확신은 재앙 저주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만 명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죄수 그런 관계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 끝나버렸습니다. 아멘. 저주, 재앙 모두 허감 다 끝났다니까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성령 인도. 인도의 확신. 자, 인도의 확신인데, 인도의 확신이 뭐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게 돼야 돼. 나와 함께 영원히 인도하신다. 불안하게 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아홉 가지 흐름입니다. 자, 아홉 가지 흐름인데, 아홉 가지 흐름이 뭡니까? 높이. 높이란 말이 뭡니까? 기능과 기능성을 말합니다. 넓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모든 걸 좀 관계를 이렇게 넓혀라. 너무 그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인간관계. 깊이. 영적 배경이 있죠. 영적인 배경, 좀 깊이, 그 상태입니다. 그 다음, 위, 아래, 옆, 이 무슨 말입니까? 위는 상전, 아래는 밑에 사람, 배려해주고, 위는 섬기고, 옆에 사람은 함께하고, 그럼 그 위, 아래, 옆, 위는 위에 사람 잘 섬겨야 돼요.
아래는 잘 배려해주고 아래 밑에 사람 잘 배려해주고 옆에 동역 같이 함께 이런 뜻이죠. 그런 위아래 섬김이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 아홉 가지인데 영적인 객관성을 좀 가져라. 문제와 위기를 살리는 그런 어떤 헌신을 말하죠. 오직 유일한 재창조를 누리는 게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62가지 삶 그랬어요. 62가지 삶. 62가지 삶은 평생이죠. 평생. 우리가 평생 응답받을 이 비밀이죠. 평생 응답받을 62가지. 자, 그게 뭡니까? 삶의 본질, 삶의 본질. 21가지. 삶의 본질. 자, 서밋의 길. 7가지. 배려와 소통. 21가지. 9가지. 그 다음에 전도 전략 20가지. 그 다음에 기도 원리 5가지. 자, 교회 강단에서요, 이제 축복, 이것이 이제 이까지 하고 교회가 주는 이 메시지가 강단에서 이게 선포가 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는 축복을 주는 안테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보좌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보좌의 그림자. 이 전체가 뭐예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말씀을 잘 여러분이 배우고 잘 그때에 돼요. 말씀의 흐름.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 변화의 주도자. 자,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도자. 현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걸 뭐요? 이 일에 대해서 일심, 전심, 지속. 지속적으로 현장을 현장. 여러분 전부 현장맨이잖아요, 현장맨.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생명력이 넘치는 열정. 아무나 현장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 못 갑니다. 무장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진짜 무장됐기 때문에 현장 가지, 현장맨이지. 현장 아무나 못 갑니다.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우리 교육자들이 대단한 겁니다. 겁 없이 갑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집사하다가 권사하다가 막 전도사 됐다. 막 겁 없이 갑니다. 하나님이 교육자 되는 순간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주었지만은 본인이 확신이 없었고 또 그에 대해서 현장이 없기 때문에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직분 주는 순간에 하나님 그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생명력 넘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요 사람의 중심을 담아서 말을 그렇게 할 때 하고 그냥 지나가는 듯이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하는 말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럼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열정이 나면 열정이 어디서 납니까? 영역에서 나면 영역에서. 영역이 어디서 납니까?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 어디서 나와요? 말씀 중심에서. 그게 순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날. 그 날까지 우리 개인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 설 때 언제 설지 몰라요. 그 날까지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날까지입니다. 그 날까지. 여러분 잘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지만 바울이요 다양한 핸디캡이 있었어요. 핸디캡이 있었다고 아시겠어요? 무슨 핸디캡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바울은 이 되게 좀 못생겼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말이야. 뭐. 그리 장가를 뭐,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몰라도 하여튼 안 갔어요. 간질이 간질. 사단의 가시. 뭐 질병 가는데 사단의 가시로 표현하겠어요. 사단의 가시는 이 간질이 사단의 가시거든요. 사단의 가시. 그리고 안질. 눈이라도 뺏을 것이다. 눈, 안질.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를 거의 대피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를 못 써가. 너무 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여기 보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세 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시기도 안 했겠어요? 너무 불편한데. 세 번 기도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줬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줘. 바울 기도했는데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약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크게 체험했다. 약한 그 순간에. 약한 거 있는 게 좋아요. 사람이요 핸디캡 있는 게 좋아요.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너무 완벽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내 앞에서 완벽한 척, 물론 예의 지키는 거 좋으나 너무 완벽한 척 하면요 무서워요. 부담스러워요. 밥맛이야. 가식이요 그거다. 그만하세요. 그냥 생긴 대로 노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너무 완벽한주의, 완벽주의. 이건 율법주의요. 완벽주의, 인본주의요. 완벽주의는요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들은 힘들어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그 제가 조금 힘듭니다만은 완벽주의. 또 누가 찌른데 또 이상하게 꼭 근처 이런 거 하고 나면요 목사는요 자기 마누라 까고 자식 까고 뭐 가족 이야기밖에 더 하겠어요? 누구 말하겠어요? 그럼 또 누가 또 일러줘요? 전에 그러다 그랬더니 뭐 근처를 다 내 것 때문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과거 상처가 응답의 발판이 되기 바랍니다. 예, 다 가시가 있어요. 얼음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전부 응답의 통로야. 전부 그 있는 거 가지고 부끄러워. 나 기도 제목 없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결정적 기도 제목 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신청거요. 가시.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로 바울처럼 영향을 미친 사도가 있어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을 14권이나 썼는데 14권 쓴 성경 쓴 사도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응답 안 들어주는 거야. 딱 집어넣 칩을 딱 꼽아놔요. 자고치 못하게 하시려고.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 가시 가지고 있으니까 뭐 교만할 수도 없잖아요. 늘 자기 꼬라지 지 꼬라지 지가 하니까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랑했어. 내 연약한 애 자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건 내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늘 이것이 발판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무슨 직분을 맡든지 뭘 하든지 뭐요 신나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저는 심각한 거 싫어합니다. 난 내 스스로를 나는 주로 24시간 거의 혼자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뭐라 하면 교회 오면요 날 혼자 새끼밥 혼자 먹습니다. 혼자 이렇게 있는 너무 행복해요. 혼자 운동하고 혼자 있습니다. 책을 보다 행복하고 음악을 들어도 행복하고 혼자 또 뭐 내가 누굴 만나겠어요. 뭐 장로님들하고 가서 운동 한번 하고 오면 끝. 그럼 뭐 또 갔죠. 늘 혼자.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말은. 그래가지고 뭐 여름 생활할 때 막 어디 뭐 화려하게 막 돌아다니고 그 무도 돌아다니고. 유 목사님 외롭습니다. 혼자 메시지 준비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있다 혼자 나. 혼자 나오면 그 미스가 분명히 때리지면 외로워요. 다 혼자요 혼자. 뭐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뭐 세상 사람 부럽대. 뭘 부러워. 그래 살아볼래요 한번. 계시록 3장 15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뭐에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재밌게 하라. 한국 대학생들요 세계 나가면요 공부 1등입니다. 소문났어요. 세계 상위층 이 대학에 세계 대학에서 1등은 한국 사람, 2등이 유대인입니다. 3등이 독일 사람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1위가 한국, 2위가 유대인, 3위가 독일 사람. 세계 대학 종합 한국어리 대단하지. 그래서 한국 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하고 제일 오래 해.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제일 공부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흥미가 없어. 그 학자들을 말해요. 전 세계 교육학자들 공감하는 것이 뭐냐. 제일 공부 싫어하는데 공부 제일 오래 해. 왜 그러냐 안 보니까 혼날까 봐. 혼날까 봐예요. 혼나니까 이래저래 선배인도 혼나고 부모인도 혼나고 혼날까 봐. 우리 사역자 조장들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날까봐 하지 마시고. 아멘.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혼날까봐 그래 하지 마시고. 재밌게 하세요. 신나게 하세요. 여러분 사역 하나님 맡겼습니다. 시간표는 나는 신방 다니면서 내가 구역장 새가족 영접식이고 내가 할 시간표 있었고 시간표마다 다르거든. 여러분 시간표 하나 여러분 맡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날까 하지 마시고 나 재밌게 신나게 온리스 무모한테 일으키시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요? 빠른 새. 어? 눈 깜짝할 새. 가장 행복한 새. 웃고 사시. 아멘. 그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건강합니다. 마음이 즐겁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병이 없어요. 저는 감기 몸살 안 한 지가 몇 년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뛰는데도 이렇게 극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감기 몸살 알아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러분은요 마음의 즐거움이 그렇게 건강하다니까. 이 몸이 안 좋은 사람 보면요 일단은 미워한 대상이 하나 있어.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우울증이 있고 몸 안 좋은 사람은 내성적이고 몸 안 좋은 사람은 이상하게 보면요 그렇게 활력이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다운돼. 기도, 말씀, 은혜 속에 현장 없어요. 여러분은 현장 가겠다고 건강한 거요. 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훈련 받아야 되겠다. 나왔다는 것이 그 건강한 거예요. 체계를 치유할 만큼 영향 입히시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역동시키는 체인지 메이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장화입니다.
자, 현장과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전도했다 그랬어요. 현장 빈 곳을 찾아서 전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캠프에 활성화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캠프가 활성화돼요. 계속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님 전도하러 왔거든요. 우리도 뭐하러 왔어요? 우리도 뭐하러 왔어요? 이 세상에 뭐하러 왔어요? 하나 왜 보냈습니까? 영계 왜 보냈어요? 왜 훈련받게 합니까? 전도하라고. 그럼 현장 가야 전도하지. 집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물론 미션은 뭐든 할 수 있겠지만 전도는 현장 가서 예수님이 그래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사역자 조장들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내 지역을 잘 여러분 돌아다니시 바랍니다. 돌아다 그렇게 복음을 전거 현장 전도 캠프에 대해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까 주의식에 받은 사명.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뭘 우리가 느게 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요? 로마도 이 바울이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절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가 가이사 앞에 정언할 것이다.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앞에 정인으로 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소원을 로마 가서 로마에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가이사 왕 앞에 서서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말하겠다. 우리 사역자 조장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뭐 5천 종족 2, 3, 7 나라 가슴 품고 계속해서 뭡니까? 이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영적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발달시켰는데 영적 렘넌트들이 플랫폼이요. 이 렘넌트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 렘넌트 살려 집에서부터 여러분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렘넌트라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역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면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 바랍니다. 결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건물이 있는데 하나인데 건물이 유리창이 탁 깨졌어. 유리창이 딱 깨졌는데 유리창을 안 갈아. 깨져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안 갈고 가만 놔두면 아, 저 유리창 깨진데도 손 안 보는 거 보니까 이 건물은 그렇게 별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어떤 개념 가지냐. 저기는 아무 때나 뭐 쓰레기 던지 괜찮겠구나.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범죄도시를 만든다라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이죠. 한 영혼, 현장에 한 영혼, 이걸 말합니다. 깨진 하나의 유리창.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영혼 때문에요.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의 절대 가치를 모르면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이, 그 지역이 다 깨져버려. 한 영혼의 중요성. 한 개 유리창. 품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한 영혼. 여러분요, 정말 힘든 꼴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새벽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금식하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괴롭히고 힘든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감당할 수 힘을 주시겠어요. 진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조개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고통고통해서 고통의 결과가 진주예요. 진주가 나와요. 단련하신 외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그냥 나옵니까? 이 시대 전도자들이 그냥 서임 받습니까? 한 시대를 움직인 전도자를 다 고통, 그 피나는 고통 속에 다 나온 사람들.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한 영혼의 절대 가치를 알고 깨어진 한 사람, 깨어진 그 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여러 사람만 막 용돈 잘 주고 성교비 잘 주고 뭐 대접 잘하는 그런 데와 차단기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 도리어 내가 내놔야 돼. 그 현장이 진짜 현장입니다. 주라. 그래하면 내가 내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요거 비밀 알아야 돼요. 알았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축복의 통로다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최고의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겠다. 직분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직분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이 직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현장에 응답받고, 집안이 어떻게 되었든 남편이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사람이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귀하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늘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잘려는 잘 붙잡고 늘 마음속에 보좌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현장을 뛰고 있는 사역자들, 우리 조장들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현장맨들입니다. 현장 갈 때마다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분과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이 도저히 남을 생각할 수 없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놓으신 그 연단을 통한 응답을 받으며 이 시대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여 오신 발 수도록 지금부터 그릇 준비하고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